얼마나 남편이 욱하길래. 이제 대화를 할 때 뭐 어떻게 욱을 한다고 제가 좀 이렇게 알면 이게 아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.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데 너무 무방비였구나. 네, 그냥 막 훅훅 이렇게. 진짜 터져 버리시니까. 아까 동혁이 형이 하신 것처럼 웃게요? 네. 그 정도예요? 좀 더 심한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야. 아니 평소에 뭐 TV 같은 거 보면서도 약간 웃게요?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다가 어, 쟤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. 감정이 이렇게 안 된다니까 갑자기 툭하면서 야 왜? 지금 내 들으라고 하는 기가 이러는 거야. 너무 이제서 황당한 거죠. 이게 뭐지? 난 드라마 보고 얘기한 건데. 아니 아까 운전하다가도 욱하신다고.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를 좀 몇 번 당해가지고 사실 속도를 많이 내면 되게 무서워. 아 무섭죠. 야 좀 줄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네. 신랑이 야 니는 그럼 앞으로 내 차 타지 마라 내리라.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갑자기. 네. 내렸어요. 저도 욱해서 내렸어요 사실. 그냥 차를 문 닫고 안 탔죠.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. 그러면 밥 먹다가도 이제 와 이게 사실이구만. 부부 동반 모임을 갔었는데 신랑이 이제 어? 아 집에서 둘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을까요? 아 진짜? 근데 던지셨어요? 모임에서. 네. 거기 마침 소고기를 엮는 된장찌개가 나왔는데. 소고기 된장찌개? 그것도 맛있죠. 맛있죠. 근데 저는 이제 신랑이 소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를 망각한 거예요, 순간. 깜빡하고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덜어가지고 이제 딱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된장은 요만큼인데 소고기가 너무 고봉으로 올라간 거예요. 소고기만 아니, 일부러 그랬다. 그러면서 그걸 딱 이렇게 던지면서 미쳤냐면서. 국물이 다 막 파 되고. 네, 막 한.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내 소고기 못 먹는 거 니 몰라서 일부러 막 약간 그렇게 다 오해. 듣게, 다 들으라고. 네. 오늘 좀 자주 던지고 뭐 이러는 편이에요? 네, 자기가 이제 자기 그거에 못 이기면 돈 안 되는 리모컨이나 뭐 커피포트 이런 거. 커피포트요? 유용해요. 언제부터 그렇게 욱하셔요? 처음에는 몰랐죠. 몰랐어요. 결혼하고 나. 왜냐면 연애할 때 이렇게 막 극 존칭 써주고 스킨십도 막 안 하고. 안 했는데 좋았다고요? 아, 그럴 수도 있죠.